자, 이번 시간에 72페이지의 하단의 실종 선고입니다. 자, 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는데. 자, 사망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제도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 사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망의 가능성이 커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사망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뭐하냐면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침몰하는 배에 있었다, 추락하는 비행기 있었다. 근데 시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추락하는 비행기 있었고 침몰하는 배에 있었다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분을 가족관계등록부에다가 사망한 것으로 기재가 되고요. 우리가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원칙이 5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하게 되냐면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고요. 실종 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와 다른 점은 뭐냐? 두 가지인데 실종 선고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만 하면 되고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기다리게 되고 그래도 연락 없으면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고 그럼 뭐죠?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차이점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과 을이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근데 요 시점에서 출근을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출근했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고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이혼도 못하고 혼인관계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청산갑으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출근했고 연락이 왔고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단 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기다리게 되냐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실종 기간이라고 해요. 자, 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을과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라면 법원은 가정법원은 공시 최고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뭐 하게 되냐면 실종 선고를 하게 되고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실종 선고가 내려졌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럼 규제 보자고요. 자, 72페이지 오시면 실질적 요건에서 1.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생사 여부가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보통 실종은 5년이고요. 특별 실종해가지고 좀 돌아가실 가능성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1년짜리가 있고요. 형식적 요건에 가지고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돼. 자, 청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 사이에 병이라는 자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갑의 부모인 정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의 경우에는
요 갑의 부모인정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권의 1순위 상속권자가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 및 자식이죠. 직계비서. 배우자 및 자식 또는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속해서 부모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부 사이에게 자식이 있다면 부모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선고는 누가 청구하냐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인적 결합관계가 가깝다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 2번 6개월 이상 법원이 공시채우가 있을 것. 이러한 이해관계 또는 검사에 청구가 있으면 6개월 동안 법원은 뭡니까? 공시채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뭐합니까?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데 효과 1.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으로 뭐죠? 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시점은 실종선고를 법원이 내린 시점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2번 사망 간주 시기와 소급표의 제한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뭐죠? 소급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박스 8레 밑에 3번입니다. 자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실종선고란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실종선고 제도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로 평가된다면 이 갑이라는 분이 생존에 계셔서 다른 지역에서 한 법률행위는 싹 무효가 돼버리고요. 또 아니면 이분이 돌아와서 한 행위도 싹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종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행위가 유효하고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귀환한 후에 새롭게 이루어진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갑과 을의 부부 사이는 혼인관계는 해소가 되고요. 상속이 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사법적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거죠. 공법적 영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요.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것도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하단 2번 실종선고와 생존의 추정이죠. 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실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넘기시면 이제 74페이지입니다. 실종선고 취소예요. 자, 보세요. 자, 실종선고가 취소가 내려졌어요. 그럼 사망으로 간주가 됐죠. 그래서 갑의 재산이 뭐가 돼요? 갑과 을의 혼인관계도 해소가 되고 모두 이루어지죠?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퇴근했습니다. 여보나 회사 갔다 와서 귀환을 한 거죠. 첫째,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종선고 효력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종 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이 되고요.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실종 선고 후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급효과 제한이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실종 선고 후 우리 민법입니다. 취소 전 요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행위가 선의로 이루어졌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더라도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 여전히 뭐죠? 유효한 거고요. 다만 실종 선고로 직접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부당 이득으로서 그 이득은 반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악이라면 이 사람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 주고요. 또 이자도 붙여야 되고, 또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로 원인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자 보세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부부인데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을은 자신의 소유가 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어요.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뭐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매매 계약이 을과 병의 선의로 이루어졌다면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병은 확정적으로 뭐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병이 을로부터 사기 위해서 뭘 줬겠습니까? 매매 대금 예를 들어서 3억을 준 거죠. 그럼 이 3억, 이 돈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갑은 을에게 현존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이 악이라면 전부, 또 금전이면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실종 선고의 취소의 요건에서 1. 실증적인 요건. 아, 생존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망 시기가 다른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형식적 요건. 누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죠.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누구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본인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효과입니다. 원칙. 소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실종 선고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소멸됐던 권리들은 부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다만 원상 회복을 해야 되니까 입원해 가지고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해 주면 되고요. 악이면 전부를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다. 뭐냐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종 선고 취소 전에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우측에 보시면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가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 을과 병 쌍방 모두가 선의해야 된단다. 이게 뭐죠? 쌍방 해결력 선의설. 2번, 니은번. 한쪽 당사자만 선의면 된다. 일반 선의설.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학설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다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해가지고 자 인정사망 설명드렸죠. 우측부터 볼게요. 77페이지 보시면 인정사망 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다만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효과는 사망으로 뭐가 되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4쪽에 와서 이제 동시사망의 추정입니다. 자,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비행기 갔나요? 근데 갑과 그의 아들 A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갑과 A가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물리적으로는 갑과 A가 하나 둘 셋 짠 하고 동시에 죽었을 리는 없는 거죠. 0.00001초라도 사망 시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부부예요. 실제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A라는 아이가 있고요. 요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 근데 요 갑과 A가 함께 비행기를 탔잖아요. 타고 났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가정은 할 수가 있어요. 가정은 만약에 이제 갑이 먼저 죽고 A가 바로 나중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갑의 재산은 을과 A로 공동 상속이 되고요. A가 또 돌아가시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의 재산은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가정의 거죠. 만약에 A가 먼저 죽고 나중에 갑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없죠. 그죠? A가 먼저 죽었으니까. 그러면 갑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병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먼저 죽었는지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재산을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가정은 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두고 있는 것이 동시사망의 추정입니다. 규정 보시면 자 좌측에 30조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 제30조에 따른다면 갑과 A는 하나 둘 셋 짠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갑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A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동시 사망 추정 규정에 따라서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 사망 추정 규정에 따른다면 갑에서 A로 뭐가요? 상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짠 하고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건 나와 있고 뭐 추정의 번복해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네요. 그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78페이지 오시면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법인이 나오죠. 자 우리가 자연인을 다 끝냈잖아요. 여러분들 자연인에서 처음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물론 반드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정리해드린 부분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연습하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법인으로 갑니다. 자, 법인이란 법이 법률이 인정해주는 인간인 거죠, 그죠? 인간. 일단 법인은 둘로 나뉩니다. 아이고, 사단법인과
재단 법인이에요. 자, 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단 법인이라고 하고요. 재단이라는 말은 재산의 집합입니다.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재단 법인이라고 해요. 사단 법인은 영리 법인일 수 있고요. 비영리 법인일 수도 있지만 재단 법인은 항상 예외 없이 비영리 법인이어야 하고요. 현행법상 재단 법인은 영리 법인일 수는 없다라는 걸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영리 법인이냐 비영리 법인이냐 나누는 기준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수익할 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100% 다 병원들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뭐 삼성의료원, 뭐 중앙병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의료원이 돈을 안 받느냐 말이죠. 돈 받아요. 그리고 그런 종합병원들이 오히려 대단히 그 병원비도 비싸단 말이죠. 돈도 실컷 막 받고 열심히 돈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왜 걔네들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느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 나누는 기준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수익활동을 통해서 그 번 돈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니까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이 있으니까 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안 찾아간다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구성원이 없어요. 재단법인이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찾아갈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중에 영리법인을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는 상법의 규율을 받는 거죠. 우리 민법은 이 비영리법인이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만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사단법인이고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단과 조합의 구별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본질 해가지고 법인 의제설, 법인 부인론, 법인 실제설 해가지고 학설들이 나오고 우측에 구체적인 차이점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민법은 법인 실제설을 취해요.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다. 실제설을 취하고 있으니까 내용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사단 조합 구별이잖아요. 기초 강의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 사단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갑, 물, 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단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 사람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설립 등기를 하게 돼요.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그 안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장, 사항 해가지고 법인으로서 뭘 갖추게 되냐면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함께 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은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관이 작성이 돼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또 우리 민법은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더라도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자,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습니다. 법인으로서 실질은 갖췄어요. 그렇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법인이 되려면 설립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인이라는 이유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설립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요 발기는 뭐냐? 이게 조합인 거죠. 자, 왜냐하면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갑을병 사이에는 아무런 조직과 체계가 없어요. 다만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뭐만 있는 상태인 거죠? 공동의 목적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조합이라 그래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업자입니다. 발기인도 조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친구가 반씩 내 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해서 동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와 저는 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한다라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일단 둘 간에는 아무런 조직과 체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조합 그러면 노동조합이 떠오르면 안 되고요. 농협이 떠오르면 안 되고 동업자가 떠오르시기 바라고 법적인 의미에서 조합은 뭔가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4번 법인격 부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법인도 사람이고요.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라는 법인이 있고요. 을이라는 법인의 이사 대표가 있어요. 요 대표가 통해 가지고 병이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5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표를 통해서 5억 원을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을 받은 것은 을이 아니라 갑인 거예요. 왜요? 법인도 사람이고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5억 원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을이 아니라 갑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을과 같은 사람들이 이 법인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법인을 내세워 가지고 5억 원을 대출을 받고 이빨 돈을 빌린 후에 내가 갚을 돈이 아니라 법인이 갚을 돈이니까 맨날 지는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고 룸사랑 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요 법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배후자입니다.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을 우리가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형이하란 말이 나오는데 뼈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숨어서 악용하는 사람에게도 법인뿐만 아니라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을 우리가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도 물론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도 무엇을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 판례가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이제 81페이지에 법인의 설립회가의 본격적인 법인의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